2016년 3회 시험 봤던 거. 그렇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네 번째 있는 16번째부터 17번째까지 그리고 EF니까는 여기죠. 그 다음에 수출총액이죠. H하고죠. 천다리마다 구분기업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샵콤마 샵샵 0 뒤에다가 1000원 1000원이요? 만원 만원이구나. 올랐네. 예, 만원.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예. 네. F 네 번째 셀이니까 어디죠? 여기나요? 여기 수출 여기. 얘는 본래는 요렇게. 자, 여기 저기. 여기를 셀 병합하고 근데 맞춤하는 거였죠. 그렇죠? 여기다가는 네모 삽입하고 얘 다 지워버리고요. 지울 때 그냥 블럭을 뒤로 올리면 블럭이 잡히니까 쓰면 지워지죠. 수출 지역이 한칸 띄고 콜론 유럽 그리고 여기 컨트롤 1번 얘가 아니라 테두리선 맞춤에 가서 자동. 이게요, 이 글자를 클릭해놓으면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떠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있는 박스, 글 박스, 걔를 선택을 해야 맞춤이 뜨거든요. 자동 크기.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야, 자, 갖다 대면 뜨고 사라지면, 그렇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야만이 항상 메모가 표시되는 거죠. 항상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기본 작업 3번. 조건을 어디다 쓰네요? A18번째부터 여기다 조건을 쓰는데 어떻게 쓰라고요? 부서가 격리부. 그 다음에 급여가 400만원 이상이니까 격리부이면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데 격리부 이거나 그랬잖아요. 그게 얘가 아래로 내려와야 돼.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컴마 찍으면 안 돼요? 책에서는 컴마가 찍혀 있지만 400만원이라는 숫자에 컴마가 찍어 놓은 거지만 조건을 쓸 때는 컴마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렇게 조건을 쓰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 놓고 이제 원 데이터에다 놓고 고급 필터 걸어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 범위가 되고 복사되는 위치는 AS23번째 확인 누르면 나오는 거죠. 격리부이거나 또는 400만원 이상이거나 나왔죠. 그렇죠. 예. 어려운 거는 아닌데 항상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처음 접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계속 풀어봤잖아요. 이제는 안 어려워야지. 계속 어려워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공부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엑셀하고 인연이 없는 건지. 인연이 없는 건 아니잖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조금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계산 작업을 풀까요? 아니면 시나리오를 풀어볼까요? 목표값 찾기랄까? 뭘 해볼까요? 다 해볼까? 그럼 오늘 10시에 끝납니다. 다 하면. 자, 계산 작업 들어가 볼게요.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량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어? 중앙값이라는 함수는 처음 나왔다. 판매량이 총 판매액의 중앙값이 뭐예요? 중앙값이라는 거는 얘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이 뭐냐 이거죠. 하나 메모해 볼게요.
다음 수의 중앙값을 계산하시오. 1, 3, 5, 2, 6. 중앙값이 얼마게요? 순서대로 나와야죠? 1, 2, 3, 5, 6. 그렇죠. 그럼 중앙값이 뭐예요? 3이죠. 중간에 있는 값이 3이잖아. 어렵죠? 예.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나요? 1, 2, 5, 4. 그럼 순서로 나열하면 어떻게 되죠? 1, 2, 4, 5. 이거죠? 그럼 중앙값은 얼마게요? 3. 여기 사이 꼈잖아. 얘는 딱 접으면 걸렸는데 얘는 중간에 꼈잖아. 그럼 평균을 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면 얘가 제일 작은 애 같고 얘가 제일 큰 애 같은데 어느 게 제일 작은지 어느 게 큰 건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지금 몇 개죠? 9개잖아요. 9개니까 순서대로 나열할 때 다섯 번째가 중간에 끼겠지. 그렇지. 메디안의 함수를 쓰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쓸까요? 는 if 함수가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조건을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쓴다? and 안에다가 조건 1과 조건 2를 같이 써야죠. 누가?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150 이상이라는 거 경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총 판매액이 누가? 내 총 판매액이 이거죠. 그렇죠? 예, 얘가 중앙값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메디안, 그리고 이 블럭을 딱 잡아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요 경우에 하나하고 요 경우에 하나를 두 가지 만족한다면 뭐다? 여기에서 효자 상품 아니면 공백,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온 거지. 그렇죠. 자, 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왔대요. 지금요. 이렇게 나왔다고. 자, A라는 조건 하나하고 B라는 조건 하나 나왔어요. AND 안에도 물어야죠. 함수가 몇 개 나왔다? 세 개 나왔죠? 제가 시험에 if가 나오면 AND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메디안은 처음 보시는 함수예요. 메디안 처음 보시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요령이라, 메디안 쓰래. 그러면 그게 중앙값이라는 함수니까. 만약에 평균이라면 average라고 쓰겠죠? 평균값 이상이면 그럴 수도 있잖아. 150 이상이면서 평균값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average로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또 큰 값보다 크다면 하면 large 함수가 들어가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if하고 and를 가지고 물어본 함수인데, 쉬운 거는 아니죠. 지금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나오면 일단 짜증부터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절대 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얘가 이 중에서 내 판매량이 얘네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랭크 함수라든지, 얘가 50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가 300 이상이라면, 얘가 150 이상이라면, 그거는 내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 판매량이 이 전체 판매량의 평균치보다 크다면, 이런 경우 내가, 이거는 내 거죠. 그렇죠? 이게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를 갖고 물어보는데 남의 거를 껴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남에게 껴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남에게 껴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뭐를 한다? F4번 키 누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는 얘를 자동 채우기 하지 않고 마지막에 여기다 이렇게 하나만 계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F4번키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H룩업을 쓰겠죠. 여기가 지금 평균 점수가 0점에서 60점 쌓이면 저조고 60점에서 80점 쌓이면 보통이고 80점 이상이면 우수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가 평균이 얘네들 중에서 따져봐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 두 개 평균을 가지고 여기 아래 거를 참조하잖아요. 내 거가 아닌 남의 거를 참조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블럭 잡으면 무조건 F4번키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다 답이 맞아요. 우리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는 지금 하나만 계산하는 거죠. 미술용품이라고 돼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여기 미술용품 구분이 미술인데 아니면 이거를 뭐 합계니까 sum if를 쓸지 아니면 dsum을 쓸지 하여튼 뭔가 쓸 거란 말이야. 지금 책에서는 sum if를 쓰라고 한 건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중에서 미술이라고 돼 있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판매 여기 이 중에서 미술이라고 되는 걸 찾아가지고 판매총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나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4번 키고 뭐고 필요 없지. 달러가 안 들어가지. 예. 자, 이런 경우 지금 표 3번은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이 평균을 가지고 하니까는 는 에버레이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에버레이지. 그래서 이 두 개의 평균을 가지고 이 평균을 가지고 여기서 계산하는 거니까 얘가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 당연히 H룩업을 써야지. H룩업을. 그러니까 파란색은 내 거니까 내 줄에 같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 있는 애를 참조하잖아 지금. 그러면 얘를 F4번키 안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안 누르고 계산하면요. 자 얘가 지금 얘를 참조했죠. 그 얘를 아래로 내리면은요. 얘는 아래줄을 더 내려가죠. 따라 내려가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두 번 내려갔잖아. 하나 둘 내려갔으니까 아래 두 개를 참조하는 거죠. 엉뚱한 데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 얘는 움직이면 안 되는 애잖아.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움직이면 안 되는 애들을 달러를 찍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니들은 가만히 있어. 우린 평균들은 알아서 내려가겠지만은 너는 그 자리에 있어 라고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하는 거죠. 예. 근데 얘는 지금 상공전자에서 최대값 최고값을 계산해서 빼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함수 쓸까요? tmax에서 tminimum을 빼는 거잖아. 근데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 자동 채우기 안 할 거잖아. 그러면 달러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 예. 이것도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여러 번 계산할 거잖아. 그렇죠. 여러 번 계산해야 되는데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기준일 얘가 걸려 있잖아. 그렇죠. 2016년에서 2014년을 빼면 이 사람은 2년 차죠. 지금요. 항상 여기에서 얘를 빼잖아. 항상 여기서 빼주잖아. 그럼 얘를 선택하고 나면 F4번키 눌러야지. 자, 몇 년 차인지 어떻게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무슨 함수 쓰라고? 거기에 이어 함수를 쓰래. 이어. 그러니까 는 이어. 요 날짜에서 빼기 이어. 요 날짜를 빼주면 2016년에서 2014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2년차가 된 거야. 2년차. 근데 얘를 자동채우기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지금 위에 거에서 왼쪽 거를 뺐죠? 위에 거에서 왼쪽 거를 뺐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위에 건데 글자잖아. 그 글자에서 연도를 어떻게 빼? 왼쪽 거는 항상 따라가지만 위에 게 아니라
K의 첫 번째잖아요. 그 달러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움직이면 안 되는 애들. 그리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몇 년 차가 됐는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이도 계산하라 하잖아. 88년생이니까는 몇 년생이에요? 1988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여기다가 일단 괄호를 열고 괄호 닫아줘야 되니까 앰퍼센드로 괄호 열어주고 앰퍼센드로 뭔가 여기다가 이제 나이를 계산하는 거죠. 나이는 이어에다가 요거 이어 빼기를 얼마를 빼주래요. 측에 괄호 열고 1900 더하기 요 주민등록번호 하면 앞에 두 글자가 있잖아요. 레프트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두 글자를 자르고 거기다 우리나라 나이 더하는 거 있네? 없네. 그럼 괄호 닫고 그러면 괄호가 안 닫혔네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앰퍼센드 괄호 닫기 하나 들어가야 돼. 이렇게 메꾸란 얘기잖아. 이렇게 메꾸란 얘기지. 잠깐만 얘 또 빠졌다. 요거 또 빠졌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 답을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다 지금? 자,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렇게 여기 있는 나이, 여기 연도, K의 첫 번째 셀이 2016년 9월 2일인데 요거의 나이 날짜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왜냐면 아래 사람들은 입사일 주민등록번호가 내려가지만 요 기준일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1을 사용한 요 기준 날짜는 달러를 찍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입사일에 2014를 빼주면 2016에서 2014를 빼주면 2년차가 되죠. 2년차. 그리고 괄호 열고 나이가 나오고 괄호를 닫으라고 했으니까 괄호 여는 기호를 앰퍼센드로 결합을 해야 되고 괄호 닫는 기호를 앰퍼센드로 결합을 해야지. 그럼 요 안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나이가 계산되게끔 하는 거죠.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써 있어요? 책에 기준일 연도 2016년에서 2014를 빼야 되니까 1988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8은 레프트 함수로 자르면 되는데 88만 빼면 안 되잖아. 1988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00을 더한 상태에서 88을 더해서 빼래잖아. 써 있는 대로 그냥 책에서 더하기 빼기 괄호 열고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 괄호 닫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빼기 괄호 열고 했잖아. 이렇게 괄호 여기 요 괄호까지 하는 거죠. 요 괄호까지. 그러니까 1988년생이잖아요. 2016년에서 1988을 뺐더니 28 났네. 그리고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야 되잖아요. 여기 괄호 요 괄호 뭔가 이렇게 막 편집하는 게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뭐. 자, 이거는 아시죠? 자, 보시면 요거는 할 줄 아시죠? 요것도 할 줄 아시죠? 이것도 할 줄 아시잖아. 이거 뭔데? 요 기준 연도 2016에서 2014 입사일을 뺀 거 몇 년 차? 이거는 뭐야? 이 기준일 날짜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거를 1900 더해 가지고 빼면 나이 28 나오는 거. 이거는 3년 2년 차. 이거는 뭐야? 28살 이렇게 나온 거잖아 지금. 이거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다 얘를 묶어줘야 되니까 뭐로? 앰퍼센드로 결합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앰퍼센드 괄호 여는 거, 그 다음에 28 앰퍼센드 28, 그 다음에 앰퍼센드 괄호 닫는 것까지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이 2라고 나왔죠? 2라고 나오고 앰퍼센드로 괄호 열었으니까 괄호 열고 28 나왔으니까 28 적고 또 앰퍼센드로 결합하는 거 괄호 닫았으니까 괄호 닫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2016년에 요 시험 본 사람들은 아이씨 뭐 이따구야 해놓고 4번 문제를 보면 만세, 5번 문제 보놓고 만세 했겠지. 너무 쉬웠으니까.
그런 거지. 웃다가 울고 그러는 거지 뭐. 울다가 웃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문제에서 나오는 어떤 거나 시나리오는 어떤 유형이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메모해 드린 것 중에 기억나시는 거.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셀 주소를 이름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이런 거였었죠.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B18번째가 뭐야? B18번째가 요거잖아. 12%. 얘를 뭐라고 바꾸래요? 이름 상자에다가 세율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는 게 있었죠?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G1셀은 뭐야? G1셀이 요거죠. 요거 194,400원? 아니요, G1? 속 51,600원이네? 아, G7? 이렇게 헤매. 여기는 뭐야? 속의 1월. 여기는 속의 2월. 저기는 속의 3월. 이름 정의하는 게 네 번이나 나오네, 젠장.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바뀌면, 세율이 바뀌면, 이 속에, 1월 속에, 2월 속에, 3월 속에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계산해보란 얘기 아닙니까? 가상으로 분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는 어떻게 하래요? 목표값 찾기. 김은소라는 사람이 어디 있노? 여기 있다. 김은소라는 사람이 만기 지급액이 이게 700이 됐으면 좋겠대. 700이. 얘가 700이 되면 좋겠대. 그러면 월 불입액이 바뀌든 금리가 바뀌든 뭐 기간이 바뀌든 셋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얘가 700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납입 기간을 바꾸래. 얘를 기간을 늘리면 700이 아니라 모두 들어가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누르는데 이때 수식은 어디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있지. 여기 618만 8천원짜리가 가서 찍어보면 거기에 뭔가 복잡한 수식이 껴있잖아. 껴있죠. 그렇죠. 수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표값 찾기에 가서 이때 수식은 얘가 되는 거고 그 수식의 값이 700만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이 618만 8천원짜리가 700만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 수식자리가 700만원이 된다는 얘기. 그럼 뭔가는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뀌려고 하는 셀이 기간이래며. 기간 찍어주면 답이 나오지. 27개월 납부하니까 700만원 되네. 근데 정확히 27개월이 아니죠? 이 복잡한 걸 정확히 어떻게 그렇지.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27개월하고 조금 더 내. 27개월 만기하면 700만원이 안 되겠죠? 690 얼마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매크로 작업은 어떻게 하래요? 이 과목들의 평균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평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식에 가서 여기는 평균 눌러주면 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수건번호까지 블럭 잡으면 안 되죠?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때 중요한 거는 요거만 평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균 계산하라 그랬더니 주책맞게 수건번호도 숫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만 블럭 잡아주면 되지, 세 개만. 그러면 요렇게 녹색점이 한 생겨요, 녹색점이. 야, 숫자가 네 개인데 너 왜 세 개만 계산했어? 너 실수한 거 아니야? 라고 보여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는 꼴 보기 싫으니까 너 입 다물어. 그럼 안 나와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자동차 가면 다 나오는데
보기 싫으면 오류 무시하면 안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매크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 뭐라고? 평균. 여기다 클릭하고 는 에버리지로 직접 쓰셔도 되고 수식에 가서 얘를 눌러가지고 요거만 블록 잡아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녹색 점은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뭐. 그리고 뭐해라? 기록 중지 누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얘를 어떻게 하래요? 지선부터 H6 여기서부터 H6 여기다가 단추도 되게 크네. 단추를 그리래. 단추 이렇게 그려가지고 평균이라는 거를 지정한 평균 평균 글자는 고쳐야죠. 평균 하고 고쳐줘야지 뭐. 그러면 이제는 누르는 순간 평균이 쫙 나오겠지 뭐. 그거야 뭐 매크로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아까 제가 매크로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크로 기록 누르고 이름 정해주고 매크로에서 지정한 작업을 한다 그랬죠? 계산 작업을 하던 뭐 색깔을 넣어주던 뭐 테두리 선을 그리던 그리고 마지막에 꼭 기록 중지 누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리고 매크로를 지정하고 이름 고치고 아니면 단추를 만약에 만들라 그러면 단추 말고 도형을 그리라 그러면 도형을 그려서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인지 아닌지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를 지정해 주는 거지. 평균 매크로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눌러도 평균이 나오고 이렇게 눌러도 평균이 나오겠지. 어떻게 하든지 매크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만들면 되는 거지. 이게 한 세트잖아요. 이게 한 세트. 매크로 만들고 도형이나 단추 그려서 연결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그렇게 풀어보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는 여기를 색깔을 칠하는 문제래요.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서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공방에서 풀어보시면 되지. 자, 현재 강좌 공방. 자, 오늘 종강하는 날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일 열어보니까 어머? 얘가 아무것도 없네? 커말자기증 내용이? 이럴 수 있어요? 내일 열어보시면 이거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공방 지난 강좌로 가셔야 돼. 그럼 이렇게 강좌별로 쭉 묶어가지고 지금은 날짜별로 정렬이 돼 있어요. 날짜별로. 강좌가 아니라 날짜별로 강의가 올라가는데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정리하면서 지난 강좌로 다 넘길 거예요. 종강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순서대로 쪼르르 올라갈 거라고. 커말 자격증 뭐 무슨 거 뭐 쭉 순서대로 올라갈 거라고. 그럼 클릭해 보시면 제가 메모한 것 그대로 다 있잖아요. 제가 메모한 거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되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클릭해서 강좌 또 보시고 1분에 5단어 암기하기 시끄러.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눌러주시는 건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돈을 잘 벌죠. 유튜브 하는 목적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 벌려고 목적을 갖고 한 건 아니었는데 돈이 들어오더라고 어느 날부터. 뭐 기분이 좋아요. 매달 들어와요. 매달 날이 딱 정해지면 한 3일쯤 되면 문자로 와요. 입금됐으니까 확인해 보시오. 기분이 째지죠. 매번 돈이 들어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시면 언제라도 카톡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또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뭐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거기다 댓글을 다세요. 댓글을 다면 저한테 자동으로 띵동하고 와요. 그러면 제가 깨어 있으면 바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